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백세 교실 백호빌딩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두 다리 어깨 넓이로 가볍게 벌린 다음에 몸 편안하게 하시고 위아래를 가볍게 진동하겠습니다. 자, 진동하실 때는 상체 힘을 빼고 편안하게 위아래로 가볍게 툴툴툴 털어주시면 됩니다. 네, 무릎을 살짝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네, 고분만 예, 조금 신경을 쓰시고 아랫배 힘 살짝 주시고 중심 잡는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의 중심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오른쪽 왼쪽 한쪽으로 치우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아랫배 힘을 조금 주는 정도, 상체 힘을 다 빼시면 됩니다. 후, 편안하게.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작할 때마다 진동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내 몸에 신호를 주는 것도 있지만 세포 하나하나에 이제 가볍게 자극을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가벼운 자극이지만 자, 이렇게 진동하는 것들 5분, 10분 하면 온 세포들이 네, 이렇게 또 활발하게 기능을 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운동법이기도 합니다. 조금 위아래를 좀 크게 흔들어 볼까요? 후, 호흡은 편안하게 내쉬는 호흡에만 조금 더 길게. 자, 그대로 바로 하시고 후. 네, 좋습니다. 호흡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네, 저는 이제 늘상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억지로 하지 마세요입니다. 호흡은 내 몸에 맞게 내 몸이 알아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내 호흡이 숨이 좀 짧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짧게 되면 아, 내 몸의 기능이 좀 많이 떨어졌구나. 호흡을 길게 했는데도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아, 내 몸이 편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도 그때그때 호흡이 다르기도 하니까 네,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호흡은 길게 들어왔다 나왔다 천천히 호흡이 진행되는 것이 좋죠. 복식 호흡, 단전 호흡,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호흡 좋습니다만은 좋다고 억지로 하시다 보면 몸이 오히려 망가질 수 있으니까 내 몸에게 맡겨두시면 내 몸이 알아서 잘 해줍니다. 저는 그저 네, 내 몸을 건강하게만 잘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네, 가볍게 손목, 발목 털고 가볍게 털고 자, 발바닥을 이렇게 한번 쳐줄게요. 오른손으로 왼쪽 발바닥, 왼손으로 오른 발바닥 교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극이 되었던 발바닥, 손바닥이 화끈화끈 거립니다. 네,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네, 바로 자, 손깍지를 껴서 전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등을 쫙 펴는 거예요. 등을 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등을 쫙 펴면 이제 어깨가 약간 움츠러들겠죠?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듭니다. 어깨 약간 움츠러들면서 등을 쫙 펴고 팔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그러면 등이 쫙 펴지는 게 느껴지죠? 등을 켜는데 집중하시고 고개는 살짝 숙이고 팔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무릎은 살짝 숙여주세요. 무릎은 살짝 접어주시고 등을 펴고 고개 숙이고 팔은 앞으로 쭉 뻗습니다. 등을 계속 편다라는 생각으로 날개뼈죠? 견갑골도 쫙 뭔가 펴지는 느낌이 듭니다. 펴지는 느낌에 집중. 후, 바로 네, 바로 하시고 두 손을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손목을 꺾어서 뒤에다가 꾹 누르세요. 그러면 가슴이 펴져요. 아까는 등을 폈죠? 이제 가슴을 펴겠습니다. 자, 손을 꺾어서 뒤에다 꾹 눌러서 가슴을 쫙 펴봅니다. 가슴을 쫙 펴고
배를 살짝만, 상체를 살짝 뒤로 하셔도 좋고요. 살짝만 가슴을 펴면서 뒤로 꽉 누르면 뒤에 이제 날개뼈가 가까이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등은 접는다라는 느낌으로 등은 접어주시고 고개는 위로 쭉 뻗어서 앞에 가슴을 쫙 펴주겠습니다. 등은 접고 가슴은 펴고 고개는 위로 후 바로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깍지 낀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온 손 반대로 하시고 아까 오른쪽 손가락이 위로 올라왔다면 이번에 왼쪽 손가락이 위로 올라오게 깍지를 키시고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 펴기 갑니다. 등은 펴고 팔 앞을 쭉 뻗습니다. 고개는 숙이고 무릎도 살짝 접어주십니다. 등을 펴고 펴고 바로 두 손을 뒤로 해서 고개는 들고 후 바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등도 펴지고 가슴도 펴지고 그죠? 등 펴고 가슴 펴고 등 펴고 가슴 펴고 그리고 팔로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내쉽니다. 자, 크게 허리 한번 돌리도록 할게요. 상체 옆을 살짝 숙이시고 두 손을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뭐 손은 크게 상관없어 깍지 끼셔도 되고 그냥 깍지 끼고 할게요. 깍지 끼고 그대로 허리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위로 샥 올린 다음에 크게 허리를 돌리시면 돼요. 아래로 내려오시고 이때 무게중심 잘 잡으셔야 됩니다. 다리를 좀 더 넓게 벌리셔도 돼요. 오른쪽으로 올라오시고 천천히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왼쪽으로 내려가시고 반대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올라오고 쭉 아랫배 힘으로 올라오십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랫배 힘 꽉 주고 왼쪽으로 올라오시고 오른쪽으로 내려오십니다. 네, 손깍지 풀고 천천히 다리 무릎 접어서 천천히 상체 세워주시고 네, 다리 가까이 위아래로 툴툴툴 편하게 털어주시고 자, 이제 배꼽 힐링기 가지고 배꼽을 또 펌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후 네, 저는 오늘 또 배꼽 힐링기로 이렇게 배꼽을 펌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배꼽 펌핑을 하셔도 됩니다. 배꼽 힐링기가 있으신 분은 집에서 배꼽 힐링기를 하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은 다른 걸로 대체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후. 배꼽 아래로 내려가서 펌핑.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서 펌핑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펌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더 큰 부분, 통증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찾아서 그쪽 부분을 더 열심히 자극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서 하실 때는 무릎 반동으로 위아래로 진동이 되면서 펌핑이 자유롭게 됩니다. 제가 무리하게 손을 꾹꾹 누르지 않아도 진동을 통해서 펌핑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다 힘을 너무 주지 마시고 배 살짝 힘을 빼고 펌핑을 하시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사하고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식사 후에 적어도 2시간 후에 하시거나 혹은 식사 전에 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고 식사하고 바로 밖에 시간이 없는데 라고 하시면
정말 가볍게 하시는데 가볍게. 근데 식사 이후에는 적어도 30분 정도는 지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빠르게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빠르게 한 바퀴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누르고 누르고 발을 그냥 여기저기 막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누르다가 아픈 곳을 찾으면 그 부분을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아픈 곳이 없어도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후. 자, 이제 앉아서. 앉아서 또 배꼽에 다대시고 펌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펌핑. 배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아래쪽으로 펌핑. 오른쪽, 배꼽 오른쪽으로 펌핑. 저는 여러분들의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몸에는 왼쪽입니다만은 보시는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죠? 위로 펌핑 하십니다. 반대, 왼쪽으로 펌핑.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하시면 더 좋겠죠? 집에서는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호흡은 늘 내쉬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배꼽 펌핑. 네, 바로 하시고 그대로 두 손을 가볍게 이렇게 배꼽 앞쪽에 살짝 안 붙이셔도 돼요. 살짝 떼서 그대로 호흡 편안하게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시계 방향으로 배 한번 쓸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그대로 자리에 누워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러시면 앉아서 계속 하셔도 됩니다. 누워서. 오늘은 배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죠. 배꼽 가볍게 펌핑. 앉아서 할 때랑 누워서 할 때랑 또 느낌이 다른 거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배꼽 아래 누르시고 꾹 이번에 꾹 눌러볼게요. 꾹 누르고 근데 이제 누르고 나서 힘을 쫙 빼셔야 돼요. 꾹 내쉬면서 힘을 빼시고 한 번 더 내쉬면서 힘을 쭉 빼십니다. 꾹 오른쪽 벽 쪽으로 해서 꾹 누르십니다. 누르고 숨 내쉬면서 후 한 번 더 누르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누르고 숨을 내쉴 때 핸도 쫙 빼주시면 좋습니다. 내 몸에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거든요.
내 몸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던 것들이 호흡을 통해서 다 나갈 수 있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 내쉬고 내 몸에 힘을 쫙 뺀다. 그러니까 편안해지게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꼽 위쪽으로 해서 후 눌러주십니다.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바로 하시고 이번 왼쪽으로 배꼽 왼쪽으로 꾹 누릅니다. 꾹 내쉬면서 누르고 다시 한번 내쉬면서 누르십니다. 네, 바로 하시고 가장 불편했던 쪽으로 한 번 더 할게요. 전 아래쪽이 가장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꾹꾹 누르시고 네, 어깨 힘 너무 주지 마세요. 이거 꾹 눌러야 되니까 팔에 힘이 들어가면서 어깨 힘이 빡 들어가는데 어깨는 살짝 힘을 빼신다 의식적으로 한 번 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숨 내쉬면서 꾹 누르십니다. 네, 가볍게 배꼽 펌핑 해주시고 네 좋습니다. 그대로 도구는 내려놓고 손으로 아랫배 쓱쓱 문질러 주십니다. 이렇게 운동하시면 몸에 열이 나서 손바닥이 뜨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손바닥으로 내 배를 쓸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편안하게 두 팔 아래로 내려놓으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편안하게 놓으신 상태에서 두 손을 다시 아랫배 단전에다 가볍게 놓으시고 고개를 들어서 아랫배 단전을 바라봅니다. 목들기 영단 가겠습니다. 10초만 할게요. 10, 9, 8, 7, 6, 5, 4, 3, 2, 1 바로 후 내쉬고 안 되시는 분도 되시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고개를 들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10초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고 10, 9, 8, 7, 6, 5, 4, 3, 2, 1 바로 자 이번에는 팔도 편안하게 바닥에 붙이시고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보게 편안하게 감으시고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숨이 들어왔다 나갑니다. 숨이 들어왔다가 후 나갑니다. 가슴으로 들어와서 속끝으로 쭉 나가고 숨이 가슴으로 쑥 들어왔다가 손끝으로 나갑니다. 손끝으로 정말로 물론 피부 호흡을 합니다만은 숨이 들어와서 가슴이 빵빵해지면 허파로 폐로 들어오잖아요. 빵빵해지면 끝으로 나간다라고 이렇게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뭔가 스르르 움직이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게 나의 마음, 내 생각과 어떤 내 몸을 일치시키는 네, 이것도 연습일 수도 있겠죠. 가슴이 가슴으로 숨 들어오고 손 끝으로 나가고 숨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숨이 들어왔다가 손 끝으로 나갑니다. 자 이번에 숨이 들어왔다 아랫배 쪽으로 나갑니다. 가슴으로 숨이 들어오고 아랫배로 나가고 가슴으로 숨 들어오고 아랫배로 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아랫배로 숨이 들어옵니다.
아랫배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아랫배로 숨이 들어오고 손끝 발끝으로 나갑니다. 아랫배로 숨이 들어오고 손끝 발끝으로 나갑니다. 아랫배로 숨이 들어오고 손끝 발끝으로 나갑니다. 억지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은연이라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이 들어오고 그 턱걸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손끝 발끝으로 쫙 나간다 라고 아랫배 단전으로 숨이 들어오고 손끝 발끝으로 나가고 아랫배로 숨 들어오고 손끝 발끝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는 아랫배로 숨이 들어오고 발끝으로만 쫙 보냅니다. 아랫배로 숨 들어오고 발끝으로 나갑니다. 아랫배로 숨이 들어오고 발끝으로 나갑니다. 그대로 지금의 내 몸의 상태를 느껴보십니다. 저는 편안함이라기보다 아무것도 없는 느낌입니다. 내 몸조차 잘 느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없는 느낌? 네, 그 느낌은 상관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두 손 붙이고 손바닥을 문지르시고 꾹 눌러서 문지릅니다. 금방 손바닥이 뜨거워지시죠? 두 손을 내 눈에다 가져다 내십니다. 눈을 뜨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자, 이것만 열심히 하셔도 뻑뻑해지니 아주 깨끗해져요. 다시 한 번 더 손가락 비켜서 뜨겁게 하셔서 한 번만 더 할게요. 눈에다가 손 갖다 대시고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눈 뜨고 뜨거워진 에너지가 내 눈에 쑥 들어가서 내 눈이 편안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위, 아래, 좌우로 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좋습니다. 자기 칭찬. 잘했어. 최고야. 사랑해. 고마워. 네, 좋습니다. 말대로 두 손 같이 켜서 기지개 한번 켜야죠. 기지개 쭉 켜시고 우라차차. 아우, 네. 기지개 펼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슬렁슬렁 두 팔 옆으로 오른쪽 다리 들어서 왼쪽으로 넘기고 바로 왼쪽 다리 들어서 오른쪽으로 넘기십니다. 바로 한 번 더 갑니다. 오른쪽 다리 들어서 왼쪽으로 넘기고 바로 왼쪽 다리 들어서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바로 내주시면 천천히 한쪽 다리 들고 몸 틀어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배꼽 힐링으로 편안하셨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호흡을 하는 것이 운동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몸이 좋아지면 호흡도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호흡이 길어지고도 편안해지면 내 몸 상태도 그렇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런 편안한 호흡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